엄마가 여긴 또 어쩐 일이야? 왜 왔겠니? 갈 데가 있으니까 왔지. 설마 또? 나 아예 안 갖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. 유라 혼자 노력하는 거 넌 안쓰럽지도 않니? 그런 노력 바란 적 없어.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. 이 결혼 누가 너한테 등 떠밀었니? 네가 좋다고 해서 한 거잖아. 이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어? 엄마, 엄마는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 같아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우리 계약 결혼이야. 고 사장님 계약권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. 뭐? 그때 고 사장님 계약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한유라 씨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결혼했어. 너 지금 대체 무슨 말을...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. 어머니 하실 말씀이라는 게... 어머니...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마. 너랑 서준이 고사장 때문에 결혼했니?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... 그게 정말 사실인 거야? 어머니 그게요... 유라 너 어떻게 겁도 없이 이렇게 큰일을 벌일 수가 있어? 결혼이 장난이니? 결혼이 너희 둘만의 일이야?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다.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. 죄송해요 어머니. 어머니 저 서두 씨 사랑해서 그랬어요.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? 정말이에요. 어머님이 처음 서준 씨 소개시켜줬을 때 제가 한눈에 반해서 서준 씨한테 다가갔는데 서준 씨가 저를 밀어냈어요.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. 저 그냥 서준 씨 옆에 있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표절심이 걸렸을 때랑 고 사장님 계약 안 됐을 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준 거예요. 서준 씨 괴로워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.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너 혼자의 마음만 중요하니? 서준이 마음도 생각했어야지. 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.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마음. 어머니도 같은 여자니까 아시잖아요.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. 당신을 사랑하는 일 따위는 없을 거예요. 앞으로 평생. 어머니 저 아이도 필요 없어요. 저 그냥 서준 씨만 있으면 돼요. 제가 노력해서 서준 씨 마음 돌릴게요. 제발 기회 좀 주세요.